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경제 GDP가 2분기보다 0.1%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.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한국은행이 앞서 8월 예상한 0.5%보다 0.4%포인트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부문별로는 수출이 자동차,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.4% 감소하며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. 다만 우려했던 내수는 민간 소비가 0.5% 늘어나는 등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